안녕하십니까. 카니발 하이리무진 주식회사 보가의 김태훈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역시나 또 우주 최초, 세계 최초, 보가 최초, 네, 디럭스 모델 하이브리드 차량이 되겠습니다. 처음 소개시켜드린 차량이니까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차량 가격과 먼저 들어간 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컬러는 오로라 블랙펄로 제작된 차량이고요. 1.6 터보 하이브리드 차량이 되겠습니다. 트림은 저희 모델 중에 디럭스를 좀 선택해 주셨고요. 차량 가격은 9,170만 원. 그리고 들어간 옵션으로는요. 인테리어 실내 풀 트리밍, 버텍스 500, 디컷 핸들, 에이지 전동 사이드 스텝, 1열 엠보싱, 후석 테이블 세트 이렇게 추가하셔서 총 9,545만 원에 출고가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들어간 옵션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고객님께서는요, 앞뒤 바디킷과 하단 그리는 좀 과감하게 좀 삭제를 해주셨습니다. 차량 고가 좀 높기 때문에 편안하게 좀 운전을 하시기 위해서 그 부분은 지금 빼고 장착을 하셨고요. 하지만 제일 많이 장착하시는 옵션, 오토 사이드 스텝은 좀 장착을 하셨습니다. 옆쪽에 보시면 사이드 킷 일체형 오토 사이드 스텝이기 때문에 이질감 없이 깔끔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제 문을 열게 되면 빠르게 반응하면서 밑에 조명이 나오니까 야간에 이제 하차를 하실 때도 발밑을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확인하시고 내릴 수가 있고요. 아이나 어른분들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발을 한번 밟고 올라가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좀 탑승을 할수 있고요. 오토 사이드 스텝의 좀 장점이라고 하면 안쪽으로 고정돼 있다가 바깥쪽으로 나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발끝, 발 뒤꿈치가 아닌 발 전체로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선택해 주시는 옵션이니까요. 차량 구매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1열에 들어와서 시트에 앉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선택하시는 옵션이고요. 그립감이 굉장히 뛰어난 핸들이 되겠고, 보시기에도 시트랑 컬러가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좋은 옵션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보시게 되면 1열 엠보싱 매트가 지금 장착이 되었습니다. 이제 깔끔하게 차량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많이 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방음 효과까지도 덤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선택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저번 영상 촬영을 좀 보시고 저희 실제로 오셔서 그분도 계약을 하셨는데, 고객분이 저한테 좀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옵션은 정말 많이 들으셨는데 기아에 추가된 옵션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더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게 바뀐 거는요, 위쪽에 보시면 이제 디지털 룸미러가 기본으로 장착이 됐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뒤쪽 화면을 그 모니터로 이제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안쪽에 있는 레버를 밀게 되면은 이제 미러 형식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저희 차량처럼 2열, 3열 후석에 스웨이드 커튼이 쳐져 있으면 굉장히 실내가 아늑하고 프라이빗하지만, 이제 전에는 그냥 기본 룸미러는 뒤쪽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외부에 달린 카메라로 뒤쪽을 상시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옵션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었고요. 빌트인 캠 2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연동이 돼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차량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차량을 가지고 실제로 운행하면서 써봤는데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길을 찾아가기도 좀 좋고 굉장히 좀 좋은 옵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희소식, 에르고 모션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뭐 엉덩이, 뭐 등, 허리 전체, 등 전체 부분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뻐근한 감이 없게 지금 운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옵션인 것 같고요. 더 좋은 건 저희 통합 멀티미러 시스템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 아주 간단하고요. 앱 버튼 2, 3초간 눌러주시면 뒤쪽에 보이시는 29인치 모니터랑 동일한 화면이 연동해서 이 앞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네,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모바일 핫스팟만 연결하시거나 아니면 차량용 와이파이 공유기 설치하시면 바로바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앰비언트 역시도 원하시는 컬러로 밝기 선택, 동작 모드, 다섯 가지 동작 모드로 이제 작동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제일 좋아하시는 이제 55인치 스카이뷰는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엄청 많은 영상들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통합 멀티미러 시스템은 이제 뒤쪽에 29인치 모니터랑 동일한 화면으로 연동이 되고요. 앞쪽에선 편하게 터치로 조작이 가능하시고 뒤쪽에서 앉은 자리에서도 100% 똑같이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그걸 보여드리러 뒤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이 통합 컨트롤 패드 좀 설명드리기 전에 프리미엄 모델과 디럭스 모델의 차이점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시트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제 앉았을 때 착석감이랑 이런 것들은 크게 다르진 않고요. 이제 옆쪽에 보이시는 물리 버튼이 조금 더 간소화되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시고, 나머지 터치패드를 쓰시는 기능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에 들어가 있는 무중력 시트의 기능, 이 기능 하나만 빠져있고 나머지 기능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1열과 2열, 뭐 트렁크 러기지까지 도어쪽에 나파가지고 트리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디럭스 모델은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 이제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 부분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지금 굉장히 좋은 디럭스를 구매하실 때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디럭스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무시하죠. 근데 프리미엄급 누가 봐도 그냥 프리미엄입니다 하는 이 시트가 장착돼서 나가는 거니까 뭐 디럭스도 많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통화 컨트롤 패드 작동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에 보이시는 암레스트 커버를 뒤쪽으로 넘겨주시고요. 네, 화면 한번 터치하면 네, 기본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트 조정을 누르시면 이쪽 부위에서 원하신 부위를 하나하나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메모리 기능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포지션, 자주 쓰시는 포지션을 저장해 놓고 쓰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가 기능을 눌러주시면 통풍 기능, 열선 기능, 안마 기능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끝에 PC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앞쪽에 보시는 29인치 모니터를 이제 마우스 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로 다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볼륨 조절, 뮤트 기능 다 쓰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차량 버튼, 요걸 눌러주시면 네, 뒤쪽에 앉아서도 편하게 차량용 공조기까지도 다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양쪽에 보시는 슬라이딩 도어까지도 앉아서 편하게 열었다 닫았다 가능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암레스트를 열어주시면요, 네, 이렇게 이쁘게 보관 마크가 있는데 여기가 핸드폰 고속 충전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 올려주시면 짠, 배터리가 얼마 없네요. 빠르게 고속 충전이 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저희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옵션 후속 테이블 세트가 굉장히 깔끔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차량 안에서 간단하게 뭐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는 키보드가 기본으로 들어있으니까 키보드 올려놓고 뭐 PC 작업을 하실 때도 쓰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컵홀더, 그리고 이렇게 네모나게 보이는 부분 역시도 핸드폰 고속 충전이 또 되는 곳입니다. 반응도 굉장히 빠르네요. 네. 그리고 안 쓰실 때는 깔끔하게 접어지고요. 지금 양쪽에 있는 그 고속 충전과 저희 통화 컨트롤 패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좀 시트를 좀 말씀드리자면 동일하게 프리미엄과 동일하게 나파 가죽으로 트리밍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고급스럽고요. 앉았을 때 느낌은 뭐 제가 두 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 보가 차량은 다 편합니다. 디럭스, 프리미엄 너무 다 편하고요. 디럭스 모델이라고 바닥이 안 좋냐? 아닙니다. 바닥 역시도 프리미엄과 동일한 저희가 세라믹 플로어가 장착이 되었고요. 컬러 역시도 블랙, 화이트 선택이 가능합니다. 논슬립이라 미끄러질 염려도 없고요. 그 다음에 2열 시트 역시도 회전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물며 3열 시트는 프리미엄 시트랑 동일합니다. 컬러 역시 동일하게 다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이라면 이렇게 혜택이 많이 받는 차량이라면 저 같으면 디럭스를 추천드리고 강추드립니다. 저희 차량 구매 생각하고 계신다면 한번 방문하셔서 직접 비교해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나가서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가 9에서 처음으로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디럭스 차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트는 바닐라 원톤을 선택하셨고 천장은 블랙으로 마감된 차량이고요. 외부 컬러는 오로라 블랙펄 차량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유종의 프리미엄보다 무려 그러면서 프리미엄급에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가져가는 디럭스 차량 선택을 안 하실 이유가 없겠죠. 네, 그래서 저희 디럭스 차량 구매하고 싶고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로 전화 주셔서 김태원 팀장을 찾아주시면 제가 정말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다른 사람 찾으면 많이 서운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주식회사 보가의 김태원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